안녕하십니까. 아빠의 도전 서윤이 아빠 친구 야루입니다. 네, 이번에는 신기한 아빠들의 물건이 있어서 나와봤는데요. 그 물건이 무엇이냐? 그 부분 바로 요 밑에 보이는 전동 계단 리프트인데요. 무거운 물건을 계단 위나 위에서 밑으로 쉽게 옮길 수 있게 도와주는 물건입니다. 이거 해외 직구한 물건이고요. 가격은 부가세와 배송비 총 포함해서 한 140 정도 들었습니다. 네, 14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게 직구라서 그런 거고, 우리나라 저 수입 대행 업체에서 의뢰해서 사게 되면 한 200만원 정도 소유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에서 꺼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걸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게 무한궤도 바퀴라고 해서 요걸 이제 이용해서 이제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구성품은 요거 이제 본체가 되겠고, 보시면 요 배터리, 충전 배터리, 그리고 충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약간의 문제가 좀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매뉴얼에 중국말밖에 안 써있어요. 예, 다 한문이고, 그림과 숫자로, 예,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댑터도 이 데스코가 아니고 11자예요. 이거 보시면, 예, 이렇게. 아, 아시죠? 옛날 한 30년 전에 우리가 썼던 거.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 부위가 이렇게 돼지코이 동그란 거 요거 있거든요. 2부짜리. 요거만 딱 갈아서 쓰셔도 되고, 앞에 그 트랜지스터? 뭐지?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뭐지? 젠더. 아, 젠더. 네, 젠더. 젠더를 껴서 사용을 하셔도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아답터 용도가 뭔가요? 아답터는 이제 배터리 충전용이에요. 네, 충전, 앞배터리를 이렇게 부착했다가 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할 때 따로, 네, 요 아답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배터리 용도? 배터리 용도는, 아, 배터리 용도는 요 리프트가 자동이잖아요. 당연히 전기가 들어가겠죠. 이 바퀴가 이 전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필요한, 네, 그런 배터리입니다. 그걸 충전식이라, 네, 사용하시면 되고. 네, 구성품은 그렇게, 네, 되어 있고요.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각각의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본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게 박스를 여시면 이런 모양으로 처음에 들어있습니다. 네, 저희는 미리 설명을 해서 꺼내놨는데요. 자,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들으시면 먼저 이 앞에 물건을 싣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그냥 피시면 됩니다. 피시면 탈칵하고 여기 걸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다시 내려볼게요. 내려보시면 요 빨갛게 여기 걸리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런 물건 써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다시 내릴 수 있게 요런 걸쇠 모양이 있어요. 거기까지 쭉 당기시면 이게 펴지는 거예요. 네, 다시 비장게 이렇게 놔주는 거고, 해서 이렇게 피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거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손잡이가 있어요. 이게 물건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손잡이도 그냥 당기시면 이렇게 딸깍하고 펴져요. 다시 접으실 때는 이 빨간 걸 누르고 다시 내리시면 접힙니다. 네, 이렇게. 일단 이 기본 그 세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물건 양이 많다 그러면 요 손잡이를 위아래로 옮길 수 있는데, 자, 요거 보시면 이게 요 안전벨트는 뭐냐, 요거는 물건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준 안전벨트죠. 말 그대로 사람용 안전벨트가 아니고 이제 물건용 안전벨트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빨간 레버가 또 있죠. 요거 이렇게 당기시면 쭉 올라오죠. 요게 3단이에요, 3단. 보시면 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걸리고 또 당기면 딸깍할 때까지 하시면 이렇게 단계별로 길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세팅이고, 이제 여기 다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건만 실으시면 됩니다. 예. 요건 배터리입니다. 예. 배터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보시면, 일단 요렇게, 요런 모양이고, 뒷면은 요런 모양입니다. 요 버튼이 전원 버튼이에요. 배터리 자체에 버튼이 있어서, 요, 전력 소모가 좀 되지 않게, 잔류 있죠? 사용하지 않더라도 빠져나가는 그런 전류를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 뒤에 구멍 여기로 아답터 충전하시는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켜볼게요. 켜고 보시면 여기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요게 충전량을 나타내는 그 표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단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최대로 충전이 된 거 보이시죠? 네, 이걸 한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옆에 버튼은 요 빨간 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야간에 작업하실 때 그 경광등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등, 빨간 불, 깜빡이기도 하고, 네, 꺼지고, 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터리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장착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저희가 살짝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요 무한궤도 바퀴입니다. 이 바퀴 그 계단에 이게 무거운 거 자동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단에 이제 계단을 밀고 이제 돌아가는 그 바퀴를 빼줘야 돼요. 계단에. 그래서 요 빨간 레버 이게 지금 잠겨 있는데, 빨간 레버를 살짝 당기시고 바퀴를 이렇게 쭉 펴시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올라갈 때 계단에 이면이 닿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거를 피시고 배터리를 그 아래쪽을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그냥 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전원이 여기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충전량 81%라고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요 손잡이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할 때는 많이 사용이 그렇게 안 되고, 평지에서 갈 때 좀 편한 거라 일단 요거는 접고 시연을 계속 할게요. 네, 그리고 자, 보시면 이 배터리 연결하면 아까 그 배터리 충전량이 나온다고 하셨죠? 그러나 자, 보시면 이 기능이 뭐냐, 이 전원이에요. 전원을 켰을 때, 전원을 껐을 때, 일단 전원을 켜시고,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인데, 이거는 속도입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계단을 올라갈 때 쓰는 버튼. 보시면 이 바퀴가 돌아갑니다. 계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요. 요 왼쪽에 있는 버튼은 계단을 내려갈 때. 자, 보시면 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돌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속도 버튼을 누르면 속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요? 미리 안 돌리면서. 그러면 속도가 변하나? 네, 안 변합니다. 이걸 작동한 순간에 누르셔야 스피드가 바뀌어요. 작동 안 할 때 스피드 버튼을 누르면 그거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할 때 스피드를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일단 우리 익숙한 모양이죠. 이 라이트 표시가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누르시면 밑에 불이 들어와요. 네, 요 그런 간단한 버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실제로 계단에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은 한번 해봤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계단의 이 밑에 이 무한궤도 바퀴가 갈 때까지 이렇게 기울으시고, 네, 가볍게 자, 이 상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돌아오시면, 네. 근데 이게, 무게가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앞으로, 쓰러질 수 있으니까, 이걸 잡아주셔야 돼요. 네. 무게중심이 좀 맞으면, 놔도 되는데, 네, 지금은 좀 아팠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왼쪽에. 내려가는 버튼 누르시면, 속도가 너무 빠르시면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지금 최하로 했는데도 조금 빠른 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끊어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예. 쉽게 그걸 오래내릴 수 있습니다. 예. 괜찮네요. 네. 이상으로 아빠 헤드전 전동 계단 리프트, 예. 마치겠는데요. 예. 매뉴얼을 보시면 160km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제가 일단 타봤습니다. 제 몸무게는 참고로 160은 훨씬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오늘 순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 지금 먹어볼까? 오, 야.